공연 중에 최고 대목이죠. 계속 따릉따릉 울리던 전화가 순간적으로 끊겼어요. 어, 왜 이래? 전화가 잘못된 거 아니야? 수혁이 들었다 놨다가? 근데 여기저기서 이제 전화가 오기 시작해요. 진짜야? 진짜야? 뭐가? 그랬더니 빨리 핸드폰 봐. 이름만 들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유명 치킨업체 회장 일가의 수상한 미국 생활과 관련된 소식을. 작은 회장님과 아가씨, 월 지출 예상 내역서. 작은 회장님은 BBQ 윤홍근 회장의 아들. 회장님 안녕하세요. 저 아드님 관련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뭐 니네 회장 개인도 니네 다 그렇게 다 똑같은 놈들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저 직원 시켜서 회사 돈으로 미국 생활하게 하셨나요? 회장님! 저 같은 경우는 그 30% 정도가 빠졌어요, 매출. 회사 돈을 사용하신 적이 전혀 없으신 건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사전에 계획이 되었고. 똑바로 말하세요, 지금. 예, 저희들이 커뮤니케이션을 했었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뭔가를 이렇게 뭐라고 하려고 했었다. 대표적인 국민 간식 치킨. 코로나19가 가져온 불황에도 치킨만큼은 배달 음식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좋아하는 음식이다 보니 매출은 꾸준히 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치킨이 이렇게 우리 생활과 밀접하다 보니 가격에도 민감하게 되고 관련 뉴스가 나오면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됩니다. 2년 전 한 치킨업체 회장의 갑질과 횡령에 대한 뉴스는 그래서 더 공분을 샀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뉴스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입니다. 오늘 KBS 9시 뉴스는 이름만 들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유명 치킨업체 회장 일가의 수상한 미국 생활과 관련된 소식을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만난 제보자. 제보자는 작은 회장님 초등학생 때부터 미국 생활을 책임졌다고 합니다. 매일 통화했습니다. 아들 잘 있냐, 딸 잘 있냐, 뭐 오늘 뭐 먹었냐, 뭐 했냐, 뭐 운동 뭐 시켰냐. 본사에서 나온 직원이 업무를 보는 거는 사실 거의 없었죠. 미국에 산다는 A씨의 제보로 시작된 뉴스. 제보자 A는 자신이 BBQ 회장 아들의 유학 생활을 위해 파견된 직원이라고 했습니다. 한 달 생활비 17,000달러, 우리 돈 2천만 원인데 이 돈을 BBQ 미국 법인 직원 급여에서 처리했다는 겁니다. 제보자 A에게 한국과 미국에서 각각 급여가 지급됐는데 이 중 미국 급여가 회장 아들의 유학비로 쓰였다는 것. 보도 이후 BBQ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과 경찰 수사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언론에다 제보자 A가 뜻밖의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당시 KBS와 경찰에 한 제보가 거짓이었다는 것. 게다가 이 사건에 배후가 있다는 주장까지 했습니다. 처음에는 제보자 주장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제보자가 하는 말이 증거로 뒷받침이 되는지 그리고 일관성이 있는지를 여러 번 검증했습니다. 제보자 A는 자신의 제보가 거짓이었다는 내용의 자필 진술서를 검찰에 제출했고 진술서 사본을 한국일보에 보내왔다고 합니다. 확인 결과 미국 영사관에서 공증까지 받은 A의 진술서가 맞았습니다. 제보자 A의 주장대로 2년 전 뉴스는 모두 거짓이었을까? 지금에 와서 그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뭘까? 진실을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 제보자 A를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현재 그는 영주권을 취득해 가족과 함께 미국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수소문 끝에 그가 사는 곳을 알아냈습니다. 수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받지 않는 제보자 A. 일단 그가 BBQ에 근무한 사실이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비비큐 미국 법인. 보도대로 회장 아들을 돌봤다면 근무 기록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 대표는 제보자 A가 자신의 직속 상관이었다며 그의 근무 기록을 보여줬습니다. 2012년도, 13년도 이제 미국을 담당을 했을 때 그때도 미국 법인의 어떤 CFO로서 그러니까 재무 총괄 책임자로서 그 근무를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퇴사하는 2016년도 10월까지 뭐 자금에 대한 집행, 자금에 대한 결제, 승인 이러한 부분들을 다 도맡아서 최종 책임자로서 그 이 근무를 열심히 하셨고요. 제보자 A는 2008년부터 8년 동안 미국 법인의 재무 책임자였다는 것. 그의 아내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이 아내분 씨는 어떤 일을 했었나요? 실질적으로 미국 법인에서 일을 했습니다. 이거 보시면은 모든 자급 일보를 다 담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인사에 대한 거, 보험에 관한 것들도 본인이 다 담당을 합니다. 급여 명세서 이런 것들도 보시면은 2010년도부터 2월부터 2011년에도 계속 일을 하게 됩니다. 한 달 생활비 A씨 부부가 한국 급여와 별도로 미국 법인에서 수상한 급여를 받았고 그 돈이 회장 아들의 유학 비용으로 쓰였다는 보도 내용에 대해서 BBQ 대표는 반박했습니다. 사실 아시겠지만 제가 주재원입니다. 근데 주재원들은 누구나 미국에서 급여를 받고 또 한국에서도 급여를 일정 부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제보자께서도 미국 급여를 당연히 받았을 거고 또 한국 급여도 당연히 받은 것이 당연한 겁니다. A씨가 받은 미국 급여는 현지 체제비로 주재원이면 누구나 받는다는 것. 해외 주재원에 대한 급여를 이제 그 해외 법인이 그 현지 법인이 주는 거는 기본이고요. 네네. 이제 그 사람의 업무에 따라서 국내 이제 원래 그 모회사의 어떤 업무를 볼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 모회사가 이 사람에 대한 급여를 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윤 회장의 아들이 2년 동안 살았던 이 집은 월세가 $4,700, 한국 돈으로 55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이 집을 빌리는데도 역시 회사 돈을 들였습니다. BBQ 미국 대표는 회장 아들이 회사 돈으로 살았다는 집으로 취재진을 안내했습니다. 뉴스에 나왔던 바로 그 집입니다. 윤 씨는 기숙사 학교에 있었고요. 여기에 실제적으로 산 사람은 그 제보자 가족이었습니다. 그 제보자 가족은 주재원이었기 때문에 집과 차량 제공에 대한 거를 급여를 통해서나 그 회사에서 보조를 받았었습니다. 제보자 가족이 그 집에서 살았던 증거도 있었습니다. 당시 윤 회장 아들은 그 집과 75km 이상 떨어진 기숙학교에서 생활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고급 차를 몰았다는 작은 회장님. 벤츠와 아우디 등이었는데 확인해보니 모두 뉴저지의 BBQ 미국 법인차였습니다. 저게 벤츠. 그런데 당시 뉴스에 나왔던 차들은 미국 현지 자동차 매장의 차들이었습니다. 회장 아들이 고급 차를 몰고 다녔다는 보도 역시 사실 무근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녀는 면허증이 없었죠.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어서 딸 만한 시간적 여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제보자께서 운전하는 것들을 봤고요. 저도 가끔씩 아침에 출근할 때 픽업을 해주셨고요. 뒤쪽에도 아기용 시트가 항상 있었습니다. 회장 아들이 몰았다는 고급차 역시 제보자 차였다고 합니다. 고급차를 몰았다고 하는 2015년과 16년, 회장 아들은 면허증조차 없었다는 것. 뉴스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해도 회장의 횡령 의혹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PD수첩은 당사자인 BBQ 윤홍근 회장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안녕하세요. BBQ의 윤홍근 회장. 그는 오랜 고심 끝에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윤 회장에게 먼저 유학비 횡령에 관해 물었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전부 제 개인 비용이고 그 회사는 100% 제가 대주줍니다. 그런데
그 회사의 비용을 세금을 내면서 사용할 이유가 없습니다. 제 자녀의 유학비를 계속해서 보내주고 있는데 회사에서 일어난 일도 그 비용을 써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근거로 윤 회장은 학비와 생활비를 개인 돈으로 송금한 내역을 보여줬습니다. 학비와 기숙사비는 학교로 송금했고 과외비와 용돈은 A씨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회사 돈으로 유학비를 댔다는 핵심 증거가 된 이 서류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제가 해외에 가면 저희 전 직원과 함께 소주를 먹고 저녁을 사면서 격려를 합니다. 그리고 들어와서 밤 12시가 넘어서 이 문건을 들고 왔길래 그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해서 다음날 아침에 폐기를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건은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취중에 숙소에서 서명을 한 것은 맞지만 공식적으로 집행하지 않았다는 윤 회장. 미국에서 만난 제보가 믿었던 직원 A씨가 왜 이런 제보를 했는지 그는 이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친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믿음을 갖고 있었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허위사실로 했는지. 그렇다면 A씨는 왜 그런 제보를 해서 BBQ와 윤 회장을 공경에 빠뜨렸을까? 당사자인 A씨를 만나지 않고서는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전화로, 문자로 계속 만남을 요청했지만 묵묵부답이었던 제보자 A. 오랜 기다림 끝에 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대면하는 대신 전화로 인터뷰를 하고 싶다는 그. 마침내 A씨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십니까. 반복의 PD님 맞으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본인 확인을 요청하자 드디어 제보자 A가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부장님 본인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저는 그냥 지금이라도 제가 잘못한 부분들 인정하고 잘못된 거를 바로잡기 위해서 이게 마지막이다라는 마음으로 인터뷰에 응하게 됐고요. 뉴스에 나왔던 회장 아들이 살았다는 집과 아들의 차에 관해 물었습니다. 제가 주재원으로 나와서 살고 있는 집이었고요. 그걸 제가 마치 니가 계속 와 있었던 것처럼 꾸며서 만들었던 거죠. 그 차로 제가 타고 다니는 게 맞죠. 그렇다면 회장의 서명이 들어간 이 서류는 어떻게 된 것일까? 그가 횡령의 근거로 제시했던 수많은 영수증도 사실은 윤 회장이 보내온 아들의 생활비를 빼돌리기 위해 조작했던 것이라고 합니다. 그는 왜 이런 자료를 퇴사 후에도 갖고 있었던 것일까? 해외 법인에 이렇게 대표 책임자도 있던 분들이 어떻게 잘리고 어떻게 개인 횡령으로 이렇게 몰리고 그랬던 걸 제가 본 게 있기 때문에 저도 그런 거를 준비해놔야 되겠다. 그러니까 저는 그냥 방어용으로 나중에 횡령한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시는 거예요? 제보자 A의 바뀐 주장에 대해 KBS는 어떤 입장일까? PD수첩에 답변서를 보내왔습니다. 윤 회장 측이 개인 자금으로 송금한 금액과 제보자의 영수증으로 집계한 회장 아들의 생활비를 비교한 결과 생활비 지출액이 월등히 많았고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윤 회장이 제보자 부부에게 가공의 급여를 지급했습니다. 보도 이후 BBQ가 KBS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검찰은 혐의 없음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KBS는 제보자 A의 진술 번복에 다른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미국에서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이겼다고 돼 있거든요. BBQ가 하고 BBQ하고 그냥 합의를 한 거예요. 아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무슨 일이 벌어졌을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매수된 거예요 BBQ에. 확인 결과 미국에서 제보자 A를 상대로 윤 회장 측이 소송을 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소송의 압박을 느낀 제보자 A가 KBS에 등을 돌리고 진술을 바꾼 걸까? 소송 내용에 대해 확인해봤습니다. Could you tell us what this lawsuit is about? Mr. continued to request money be sent by Mr. Yun Sr. And he would use a small portion of that to pay for his education, but the majority of it he would use for himself. And when he left BBQ, he contacted KBS and made a false report about Mr. Yun. KBS 보도 후 A씨가 유학 비용을 가로챈 사실이 들통나 소송을 당했다는 것. The defendant will realize that the case against them is strong and they don't want to spend the time and money to defend. And then he agreed to a judgment against him for $9 million. 재판에서 A씨는 자신에게 제기된 사기, 횡령, 명예훼손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배상 판결에 동의했습니다. 그 액수가 우리 돈으로 100억 원에 달합니다. 이 재판 결과가 제보자 A에게 압박 카드가 되진 않았을까? 다시 윤 회장에게 물었습니다. BBQ에서 압력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진술을 번복한 것이다. 그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희 기업에서 회유를 한다거나 뭐 예를 들어서 매수를 한다거나 이것은 현 정황상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친구에 대해서는 믿지 않는다. 그 다음에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라는 게 저희가 그 친구를 보는 입장이고 저희가 만약에 그 친구를 회유했으면 또 지금 또 뭔가 하나 터뜨리겠죠 또. 진술 번복이 BBQ의 압력 때문이라는 주장에 대해 제보자인은 어떤 얘기를 할까? BBQ 측에서 거액의 소송 압력을 거니까 그러면은. BBQ에서 압력 받은 거 없고 회유 받은 것도 없습니다.